기왕이면 다홍 치마, 기왕이면 예쁜 치매. 치매 걸려도 예쁜 치매가 되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. 치매 걸려도 따뜻한 밥 해드려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 별 문제를 안 일으키면 다른 병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.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. 뭐냐면 며느리 훔쳐갔다 내 거. 그래서 목 조르고 핥히고 그리고 쫓빛한 걸로 가위 같은 걸로 찔리고 한 집에서 못 살아요. 어떡합니까? 요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. 같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. 약만 한 알이나 반 알 잘 드시면 가족분들이 얘기합니다. 이런 세상에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왜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런 부분은 약으로 조절이 돼요. 불면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만약에 치매 어르신들이 새벽 3시가 되면 번쩍 일어나가지고 고3 수험생들 이렇게 깨우고 불 환하게 켜놓고 얼굴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같이 한 집에서 못 주무세요. 네. 어떤 일이 생깁니까? 요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? 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런 경우는 자 주무세요. 말로 설득이 되나요? 말로는 안 돼요. 그러면 수면제를 반할 정도만 잘 쓰면은 주무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낮밤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약을 현명하게 잘 써야 됩니다. 네. 예전에 교감 선생님,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도 이게 치매가 오고 나면은 성격 변화가 와서 충동적으로 변합니다. 아. 며느리가 상 들고 오죠? 네. 그럼 막 다리도 만지고 팔목도 만지고 그리고 막 상상하는 것도 만지고 네. 막 그래요. 큰일 납니다. 그런데 어때요?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. 네. 그러면은 당신이 참으세요. 당신만 참으면 우리 집안이 화목해. 이렇게 안 돼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충동성을 억제하는 약을 잘 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. 네. 제 환자 중에서는 욕쟁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욕을 하는 게 진실을 담아서 욕을 합니다. 아. 며느리한테.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? 너는 시집 올 때 왜 이거밖에 안 해왔니? 너는 남편한테 하는 게 이게 뭐니? 방이 왜 이렇게 더럽니? 평상시에 속으로 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절대 얘기를 안 해요.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상식적으로. 그런데 치매 걸리면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? 하면 안 되나? 이게 깨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. 그러니까 며느리가 속아요. 시집살이 한다고 나를 골려준다고 그러는 거예요. 사실은 치매인 거예요. 사실은 해서는 될 말, 해서는 안 될 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예요.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.